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황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홍콩은 좀 비가, 봄비 같은 비가 좀 와서 다시 굉장히 리프레시한 그런 주말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 지수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은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지만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기록을 했고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상승 반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빅스 같은 경우도 28, 29까지 갔던 게 다시 좀 내려와서 한 24, 25 이하로 내려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 주요 지수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 연초 이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3%까지 내려왔던 게 지금 1.7%까지 좀 돌아왔고 다우존스와 S&P 같은 경우도 한2%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을 좀 늘려보면 이제 2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 좀 낙폭이 있긴 하지만 1년 차트를 본다면 여전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바닥부터 이제 꼭지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보시는 수치보다 더큰 상승폭을 현재 미국 시장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여러 가지 가격적인 이슈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테슬라 같은 이제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짧게 보면은 차트가 좀잘 보이진 않네요. 지금 과거 연초 이후 차트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지난 이제 월요 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보시면 고점이 이제 그 627불 그 저점이 539불 그래서 하루 사이에 거의 100불 가까운, 90불 가까운 등락을 기록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지금 테슬라가 2020년에는 시장의 대표적인 주도주였던 건 분명합니다. 지금 저점, 코로나 이후 저점 70불을 가정을 하면 900불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1184%, 거의 12배 가까운 상승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30%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비슷한 형태의 이제 전기차들을 시장에 내어놓으면서 테슬라의 마켓 셰어가 80%가 넘던 게 지금은 2월로만 보면 69%까지 하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금리,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완전 최저금리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상승한 금리를 바탕으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인공지능 기반 모멘텀 ETF, 미국에 지금 상장하고 있는 모멘텀 ETF는 50종목의 압축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종목 편출이 좀 잦은 편이에요. 근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도 테슬라 하락 직전에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를 10% 이상 들고 있던 걸 0%까지 제어를 시켰고, 그리고 올해 2월 초에도 테슬라를 상당 부분 들고 있던 거를 0%까지 편입해서 편출을 시켜버렸습니다. 제어를 시켰는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각각 빠졌던 구간들, 9월에 한 번, 올해 2월에 한 번, 둘다 테슬라가 0, 그, 마이너스 한15% 수익률 정도의 월간 수익률 기록을 하면서 저희 인공지능이 테슬라의 하락을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최근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다시 어떻게 반등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 아직 저희 말씀드렸던 저희 ETF에서는 아직 테슬라를 다시 편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이제 테크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주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30% 가까운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도 고점 대비 보면 많이 빠진 종목들은 4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이제 기술주도 좀 과매도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많이 떨어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기술주에 대한 재조명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현재 시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유가상승 부분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유가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블룸버그 뉴스도 지금 같이 뜨고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또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60몇 불 이었던 게 지금 69불, 70불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원유 관련한 가격 변동성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브렌트 같은 경우로 다시 보자면 WTI 브렌트 둘다 이제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WTI는 미국 내 이제 원유 수급과 관련한 이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브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글로벌에서 봤을 때 원유 관련한 실제 적으로 적용되는 벤치마크라고 보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9.5까지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유가가 계속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스토리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될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결국 유가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또 발표가 되는지가 결국 과거 2020년 시장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인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글로벌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